네, 11월 29일 월요일 강수 및 추위 전망에 대해서 수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보고 계시는 그림은 고도 5.5km 상공에 지금 500헥토파스칼 고도의 일기도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서쪽 중국을 보시면은 지금 영하 30도 정도의 차가운 공기가 상층의 기압골과 함께 우리나라 쪽으로 접근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압골은 남북으로 지금 발달을 했기 때문에 지상의 저기압도 좀 발생시키고 발달시키면서 한반도를 통과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내일 30일 아침 9시 예상 일기도를 보시면 서해상의 상층의 찬 공기를 가진 기압골이 현재보다도 더 발달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 공기가 남북으로 깊게 발달하면서 들어올 때 지상에서 지상의 따뜻한 공기와 섞이면서 저기압이 강하게 발달할 수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내일 저기압은 좀 발달하면서 통과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바람도 강하게 불고 그 다음에 저기압이 통과한 이후에 또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그런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보고 계시는 그림은 북극에서 이제 위성에서 쳐다본 북반구 일기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월 25일 목요일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12월 5일경 우리나라 쪽에 아주 차가운 공기 세력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올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시점에서 볼 때는 조금 이제 그런 특징들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에 이 베링해 부근에 위치하는 이 지역에서 고기압이 좀 강하게 발달하면서 고기압이 여기서 강하게 발달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쪽에 들어오는 상층의 찬 공기들이 이 고기압에 막혀서 동쪽으로 가지 못하고 혹은 또 북쪽으로 가지 못하고 역회전을 하면서 한반도 쪽으로 더 강하게 내려올 수 있는데요. 현재 예상으로 봐서는 고기압 세력이 다소 좀 약화되면서 좀 원활하게 상층의 찬 공기들이 빠져나가는 그런 형태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현재 북반구에서 보시면은 이 파란색으로 좀 비끄쳐져 있는 이 구역이 북위 60도에서 80도 구역입니다. 여기에 지금 찬 공기 벨트들이 상층에 이렇게 돌면서 머물러 있는데요. 이 일부 지역들에서 이제 고기압이 상층에 발달할 경우에는 보시는 그림과 같이 찬 공기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남쪽으로 좀 쑥 내려올 경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기압 세력이 보시다시피 약화될 때는 찬 공기들이 빠져나가고 이런 형태가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반복을 되고 있었는데 일단은 지금 상층에 베링해 쪽의 고기압의 발달이 약화되는 형태로 다시 바뀌는 형태라서 12월 5일을 기준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추워지기보다는 오히려 온도가 올라가는 그런 페이스로 좀 많이 바뀌는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이 찬 공기 세력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쪽에 내려오기 위해서는 여기에 고기압이 아주 강하게 세력이 확장돼 있으면서 장시간 정체되는 즉 블로킹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패턴이 될 때 우리나라 쪽 추위가 올 수 있는데 일단은 12월 초순에서 시작될 때 추위가 일시적으로 있겠지만은 12월 5일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오히려 좀 기온이 올라가는 형태로 현재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단기 예보적인 측면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저기압이 발달해서 우리나라 쪽 통과할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고 계시는 그림은 내일 아침 9시 예측 자료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기압 중심이 북한에 통과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쪽에 보면 서쪽에 시베리아 고기압이라 할 수 있는 고기압이 위치하고 있고 굉장히 기압 경도력이 큽니다. 저기압 중심이 발달되어 있고 또 반대로 서쪽에 고기압의 중심도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쪽에는 강한 기압 경도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저기압이 기압골 통과할 때 가장 이제 우려되는 바는 강한 바람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내일 아침 9시에는 저기압 중심은 북한, 우리나라 쪽에는 한랭전선 형태가 남북으로 길게 뻗치면서 통과할 예정입니다. 이때 한랭전선이 지상에 통과하는 시점에 가장 강한 강수가 예상이 되는데 지금 예상으로는 서울을 기준으로 볼 때는 출근 시간대에 아마 강수 피크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강한 강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랭전선이 발달해서 통과하기 때문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대기 불안정에 의해서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고 또 지역에 따라서 돌풍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운데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내일 15시가 되겠습니다. 일단 한랭전선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 이 구역들은 우리나라에서 동해상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는 서해안, 15시에는 동해상까지 빠른 속도로 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할 때 강수 피크 시간대가 나타나는 시간대들은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로 굉장히 짧은 시간에 강하게 내리는 그리고 천둥, 번개가 동반되는 그런 강수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보시는 그림과 같이 여기에 빨간색으로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800m 상공의 영도의 온도선입니다. 아직까지 내일 15시까지는 우리나라 쪽에 800m 상공의 영하의 기온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오전 시간대까지는 전체적으로는 비에 가까운 강수 형태가 예상이 되고요. 30일 밤, 내일 밤입니다. 밤이 되면은 영도가 남해안까지 이제 남쪽으로 확장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쪽에는 상공에는 영하의 기온을 보입니다. 물론 주 강수대는 내일 오후 정도 되면은 한반도 전체를 다 빠져나가고 잔존하고 있는 강수대, 특히 해상에서 만들어진 강수대가 들어온다거나 저기압성 회전에 의해서 약하게 내리는 강수대들, 특별히 강수량이 늘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산발적으로 빗방울이나 눈날림 이런 형태로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15시 이후부터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비가 내리는 지역들이 눈으로 바뀌는 그런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럼 내리던 비나 눈은 결국 내일 밤이면 거의 끝나는데요. 모레 12월에 시작되는 첫째 날 1일입니다. 이때 아침에 기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전일 내렸던, 즉 내일 내렸던 강수들이 얼어붙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빙판길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12월 1일 아침 출근 시간대는 특히 빙판길에 의한 안전이 주의가 특별히 요구되고요. 그다음에 도로 같은 경우에는 블랙아이스 같은 도로 사르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 안전에도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말씀드린 바 같이 발달한 저기압과 한랭전선이 한반도를 통과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에 따라서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강풍특보도 발표될 예정인데요.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랑특보는 일단 30일 새벽에서 오전 사이에 대부분 해상에서 풍랑특보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번에는 저기압도 발달하고 또 서쪽에서부터 보여드렸던 바와 같이 차가운 공기를 가진 고기압도 확장하기 때문에 강한 기압 경도력에 의해서 특히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그래서 해상에 30일 오후에는 일부 해상들에서는 풍랑 경보까지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해제 시간은 1일 밤부터 서쪽 지방부터 점차적으로 해제되는 그렇게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강풍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해안 지역, 대부분 지역들, 그 다음에 높은 산지들,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특히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30일 아침부터 오전 사이에 역시 대부분 지역들에서 예상되는 지역들에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특히 이제 강원도 높은 산지 쪽으로는 특히 강풍 경보까지도 예상이 됩니다. 이 보고 계시는 강풍의 주의보나 특보 경보가 발표되는 지역들 외에도 이번에는 내륙 지방에서도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특히 야외 시설물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안전 관리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기압이나 한랭전선이 통과한 이후에 다시 이제 강수 가능성이 있는 시점이 있는데요. 2일 공구시 예측자를 보시면은 서쪽에서 확장하던 차가운 성질의 고기압이 이때부터 조금씩 분리됩니다. 그로 인해서 고기압 중심이 서쪽에도 있지만은 중국 상해 부근에도 고기압 중심이 이동성 고기압 형태로 좀 바뀌면서 고기압은 이제 시계 방향대로 바람이 불어나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 쪽을 보면은 서해상에서 이렇게 서풍 기류들이 유입될 수 있는 패턴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북서풍에서 서풍 형태로 이제 강한 한파 형태에서 다시 조금 온난한 형태로 일시적으로 바뀌는 시점이 12월 2일이 될 텐데요. 이때 해상에서 눈구름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때 서풍을 타고 경기만을 거쳐서 수도권 쪽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현재 배제하지는 못합니다. 아직까지 중기예보상에서 강수는 도입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오후에 발표되는 중기예보상에서는 일단 구름 많음 정도로 강수 가능성에 대해서 일부 시그널을 조금씩 넣을 예정인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에는 좀 논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점차 시간이 이제 가까워 올수록 좀 면밀하게 분석을 통해서 만약에 서울에 눈의 가능성이 있거나
적설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뭐 다시 수시 브리핑을 통해서라도 언론인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봐서는요, 이 고기압 중심이 아직까지 중국 내륙에 위치하고 있고요. 만약에 고기압 중심이 서해상 쪽으로 조금 더 들어올 경우에는 조금 더 우리나라 쪽으로 서풍 기류들이 들어갈 수 있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이럴 경우에는 눈이 내릴 수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눈이 내리기에는 약간 좀 부족한 바람 풍계입니다. 이렇게 꺾이는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점차적으로 시간이 가까울수록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2일 밤이 되겠는데요. 2일 밤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북쪽으로 해서 저기압이 하나 또 내려옵니다. 한랜드성 형태로. 이때 뒤에서 찬 공기를 가지고 북에서 남쪽으로 공기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남쪽에 위치했던 따뜻한 공기가 북쪽에서 파고드는 찬 공기에 밀려서 수직으로 올라가면서 구름대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2일 밤에는 북한에 약하게 강수가 있고요. 3일 아침에 보시면은 충청도나 전라도 일부 지역에 약하게 강수를 현재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그렇게 되면은 서울 경기도에는 결국 3일 자정이나 3일 새벽 사이에 약하게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저기압에 의한 기압골에 의한 강수는 북쪽에서부터 찬 공기가 밀어붙이면서 내려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수증기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강수 유무가 굉장히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찬 공기가 세력이 좀 더 강하다면은 현재는 영상의 기온대에서 강수가 내리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찬 공기 세력이 강할 경우에는 강수 형태가 비보다는 또 눈으로 바뀌어서 내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점차적으로 예보가 조금씩 바뀔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온 변화 예측을 8일까지 한번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해서 고도 약 800m의 기온 변화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내일 30일입니다. 30일 오후부터 기온이 아주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시간대만 해도 800m 상공의 기온이 영상 8도였다가 1일날 보시는 바와 같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는 아주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역시 한랭전선의 통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렇게 크게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강한 바람이 계속해서 1일까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번 추위의 최대 피크는 보시는 바와 같이 2일까지 이어진다는 거. 가장 강한 추위는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침 최저 기온은 지금 시점에 평년 기온이 서울 기준으로 보면 이제 0도 부근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아침 저녁에는 계속해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추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는 5일까지는 서울 기준으로 볼 때는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권, 그 다음에 5일부터 넘어가는 시점에서부터는 좀 기온이 다시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 기준으로 볼 때 5일 일요일까지는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권으로 해서 상당히 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다가 6일부터는 점차적으로 좀 더 기온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바뀔 예정인데요. 앞에서 북방일기도에서 제가 보여드렸듯이 베링해 부근이나 우리나라 북동쪽 지역에 상층의 고기압 능이 고기압이 발달하면은 결국 우리나라 쪽에 찬 공기들이 좀 더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면밀히 좀 분석을 하고 있고 변동사항이 있으면은 기온이 계속해서 바뀔 수 있다는 거 또 수시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기예보에서 날씨는 말씀드린 바 같이 3일날 약하게 이제 강수를 현재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은 말씀드린 바 같이 2일 오전 새벽에서 오전 시간대가 되겠는데 현재는 뭐 강수 가능성이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현재 오후 예보에서는 좀 이 부분이 변동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이나 수도권 쪽에 만약에 적설 가능성이 있으면 수시 브리핑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에 발달한 저기압이 30일날 내일 통과를 하게 됩니다. 특히 한랭전선이 우리나라 전체를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면서 통과하기 때문에 일단은 강한 바람이 예상이 됩니다. 이 강한 바람에 의해서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또 일부 해상에서는 풍랑경보까지 매우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제 선별진로소 등 특히 야외 시설물에 대해서는 강풍 대비가 철저하게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대비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예상 강수량을 보시면은 이번에 상당히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통과하기 때문에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도 쪽에는 20에서 60mm로
겨울비치고 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밖에 전국에서도 한 5에서 40mm 정도의 강수량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온이 낮은 지역들, 강원 산지, 제주도 산지 쪽으로는 2에서 7cm 정도의 눈이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내륙 지역, 강원 내륙이나 충청도 내륙 지역을 통해서는 한 1에서 3cm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온 변화인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랭전선이 통과한 이후에 내일 오후부터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12월 1일, 12월이 시작되는 첫째 날 1일인 전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권에 매우 추운 날씨가 예상이 되고요. 특히 이때 전일 내린 강수가 도로에 얼어붙을 경우에는 결빙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강원도 내륙 지역에는 눈예보도 돼 있고 그다음에 눈 강수가 내린 시간대가 상당히 좀 길게 이어집니다. 따라서 아침에 기온이 떨어질 경우에는 12월 1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도로 결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안전사고에 특별히 유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추운 날씨는 아침 최저기온을 기준으로 볼 때는 일단 12월 5일까지 당분간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예상이 됩니다. 말씀드린 바 같이 변동성은 12월 2일 목요일 날 수도권에 눈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시간이 가까움을 올수록 좀 더 관측자를 토대로 해서 분석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서울이나 수도권 쪽에 적설이 나타날 것 같으면 수시 브리핑을 통해서 다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수시 브리핑이었습니다.